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48절인데요 봉독은 2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만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처녀를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8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2023년 시작하면서 신년 말씀 기도 에스라 말씀을 같이 붙들고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 에스라 말씀의 주제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꺼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얘기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모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나 돼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모이고 있는 이 시대 때 모이는 것을 힘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모임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왜 모였느냐 그렇게 주님이 묻고 계세요. 그런데 명절이나 가족분들하고 많이 모이셨을 텐데 그 모임의 분위기가 어땠으며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졌고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하며 비추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제히 모였습니다. 이 일은 사사시대 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 앞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들이 다 연합돼서 하나가 모였는데 이들은 예배를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라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동쪽의 길르앗에서부터 동서남북에서 다 하나같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이 모임의 동기는 그리고 그 이유는 분노였고 복수였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가 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말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탑을 쌓았습니다. 그 탑을 쌓은 이유는 무엇이었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지면에서.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받아서 온 나라 사람들이 흩어짐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알았을 거예요. 다시는 심판을 받더라도 흩어지지는 말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모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임을 다 흩어지게 만드시죠.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이 마음이 작용을 해서 모이면 모이는 것도 너무나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2절 말씀에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자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40만 명의 군대, 칼을 빼는 자들만. 한 번도 제대로 하나 된 적이 없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져서 각기 제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엄청난 군대로 모인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그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인이 모인 적은 없었는데 지금 이 모인 이유가 자기 동족 죽이겠다고 지금 모인 겁니다. 자기 동족을 죽이겠다고 칼을 빼댄 거예요. 40만 명의 보병이,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어요. 레위인의 그 첩을 토막냈던 그 사건, 레위인이 뽑았던 그 칼 한 자루가 이제 40만 개가 됐습니다. 그 마음에 품었던 칼이 그 분노가 이렇게 한순간에 확장되고 엄청난 재앙과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의 생각,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의 분노가 이런 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대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끔찍한 시신을 토막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느냐 그 경위를 묻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쭉 그 경위에 대해서 레위인이 설명하는데 설명을 잘 보시면 나, 내가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제때 일어나지 못했던 것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건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견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비극을 보셔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다 생략합니다. 전혀 뉘우침이 없고 자기 합리화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전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한 사람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 하나같이 모이라는 겁니다. 일제히 모였고 일제히 일어나기를, 일제히 행동하기를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가 드려지고 주 앞에 모여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모이는 일들이 다 어디에 말이 붙어있냐면, 어떤 말이 붙어있냐면 여호와 앞에 모였다. 여호와 앞에 총회를 열었다. 여호와 앞에 모였으면서도 자기 동족과 싸우기를 결단하고 복수를 결단한 자녀들이 싸우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자녀를 기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들이 들어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분노로 하나 되었고 분노로 인하여서 합심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하나 되어 일어나, 하나 되어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분노를 표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들 중에 주님이 계셔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이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냐민 온 지파에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했느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 그렇게 말을 해요. 40만 명이 하나가 돼서 베냐민 지파 각 처소마다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 기브아에서 그 음행한 일을, 망령된 일을 행했던 불량배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베냐민 지파도 보통이 아닙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안 듣는 거예요. 베냐민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싸우려고 자기들이 또 다시 기브아에 모입니다. 40만 명을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깡이 있죠. 베냐민 지파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예언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를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자이다. 아마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싸움에 자신 있던 민족들인 것 같아요. 4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2만 6천 명 플러스 700명이 있었는데 그 700명이 다 왼손을 쓰는 맷돌을 잘 다루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특수부대에서 나온 거예요. 왼손을 잘 쓴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아주 특화된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기른 힘, 왼손을 쓰는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살아오면서 훈련하고 터득한 그 기술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우린 특수부대 있다는 거예요. 700명. 여러분 40만 명과 3만 3천 명이에요. 이게 게임이 되나요? 그들이 교만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을 의지하고 믿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힘이 없었지만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이 베냐민은 자신이 기른 힘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패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저 베냐민 지파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을 주님 앞에 여쭤보고 세 번의 전쟁 이야기가 이제 오늘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베냐민 그 이스라엘 지파가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보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죠. 시대를 보아하면 베델의 단에 벗개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마 사사 시대의 초기였던 것 같아요. 이 실로로 나중에 옮겨지잖아요. 사사 시대 때. 그 초기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형태는 취해요. 근데 이 물어보는 질문이 좀 이상해요. 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가 아닙니다. 이미 분노로 인하여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물어요. 자기가 행동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느 학교 갈지를 어느 직장으로 갈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결정을 하고 나서 그게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거기 대답해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유다가. 왜냐하면 그 레위인이 토막냈던 여자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복수심에 불타 있었을 거예요. 그 유다가 올라갑니다. 아니, 뭐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 싸움에서 집니다. 유다가 마치 복수라도 하듯 올라갔지만 그 결과가 참담해요. 당일에 그 당일에 베냐민 자손에게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두 번째 이제 올라가서 22절, 23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숫자도 많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싸웠는데 그래서 유다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다시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전열을 갖췄다 이렇게 표현해요. 22절엔. 그리고 23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래요. 이제 조금 질문이 바뀌었어요. 싸울까 말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했는데 누가 올라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누가가 아니라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이걸 이제서 물어봐요. 두 번째서. 근데 이제 질문이 조금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번에 올라가서 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승낙을 받아요. 근데 그날 싸웠는데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전쟁에서 또 집니다.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만 8천 명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이틀 사이에 이스라엘 군 4만 명이 쓰러집니다. 40만 명 중에 10분의 1이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치라에서 올라갔는데 왜 졌을까? 하나님 이 실패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26절 세 번째 이제 다시 여호와 앞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베델로 올라가 다시 옵니다. 이번에는 거기다 금식을 선언하고 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회개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전쟁이 어떤 기술이 더 발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고 회개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27절에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삽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다시 부른 것입니다. 각자 흩어져 있어서 일제의 복수심을 가지고 모였던 그들이 너희들이 모이는 이유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묻는 것으로 모여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마음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내일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이제 처음 말씀하세요. 한 번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하시거든요. 이제 넘겨주리라. 그리고 그들이 세 번째 이제 복병 전략을 통해서 칼날로 온 성읍을 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이 예배가 온전한 회개가 이어지거나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이 승리가 기쁠 수 없는 이유는, 기쁠 수만은 없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동족을 상대하여서 죽음을 행하고
학살을 한 거예요. 이 베냐민 자손 딱 600명만 남겨놓고 전부 다 불살합니다. 48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들의 분노가 완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지를 않았어요. 참담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복수심이, 한 사람의 온전치 못한 선택이 한 나라를, 그 나라의 종족을 완전히 다 멸절시킨 겁니다. 내 안에 여러분 품고 있는 작은 하나의 복수심이나 원망이나 칼날이 있으면 이 시간 다 뽑아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 뭉치면 같이 죽는 것이고, 예수 없이 흩어지면 혼자 죽는 것일 뿐입니다. 오직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에 주님이 왕 되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혼자 있을 때도, 부부가 둘이 있을 때도, 가족들이 모임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많이 모이셨을 거예요. 그렇게 예배 한번 드리기가 어렵고, 분위기를 참 좋게 만들어서 예배해야지, 오늘은 또 복음을 전해봐야지, 조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야지, 사랑으로 섬겨봐야지, 그 일이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가장 은혜 있게 모인 날이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니 암 투병하실 때 가장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낙심을 통해서,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저 사람 와 이렇게 성공했구나, 집은 또 이렇게 넓혔구나, 차는 이렇게 또 크게 또 바꿨네, 그런 거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 붙들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어야 하고, 흩어질 때는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모였을 때 싸우고 흩어지면 주님 떠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떤 곳에 있어도 주님 안에, 주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노와 두려움으로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이 있으면 빨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다 불사르십시오. 분노 품고 있으면 그 분노로 가족 다 죽입니다. 다 불사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하나 있으면 가족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여도 주님으로, 흩어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위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우리 깨어진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깨어진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장례식 가고 명절 가면 그렇게 싸워요. 일제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멀리 떠난 가족들이 회개하며 주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할지라도 주의 약속을 붙들고 모이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붙들고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 왕 되어주시고, 아버지 교회에서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께 온전히 믿으며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며 주 앞에 회개드리며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안에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한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사람들이 더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가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주님, 무모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십시오. 전체주의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 모여서 동족을 죽이고 무고한 희생을,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욕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 희생을 주께서 막아주소서. 동족이 갈라져 있는 이 한반도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상은 다 불살라지며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 전쟁을 이루었던 수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희생이 아버지 그치게 하여 주시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을 아버지 죄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숱하게 일어나는 그 전쟁들을 주께서 멈추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학살하며 아버지 죽이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아무렇지 않게 감행했던 인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으로 인하여서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계획하는 일들을 주께서 멈추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여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흩어져도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용기를 내야 했던 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2023년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온전히 아버지 어디에 있던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나라 되게 하시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이 왕 되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왕 되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